안녕하세요. 구름이네예요. 오늘은 13,000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를 가지고 왔어요.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첫 번째로 계란찜을 만들어 볼게요. 애호박 조금을 얇게 통썰게 한 뒤 반으로 잘라주세요. 두부를 손톱 정도 크기로 깍둑 썰기에 한 주먹 준비하고 청양고추 두 개를 쫑쫑 썰어주세요. 뚝배기에 계란 3개, 우유 1컵 반, 카레가루 1스푼 반, 소금 3분의 2 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. 카레가루가 잘 풀렸으면 손질한 재료를 넣고 가볍게 한번 뒤적여주세요. 뚝배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8분간 돌려주세요. 그러면 계란찜이 완성입니다. 두부가 들어가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속이 든든해요. 두 번째로 계란 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. 냄비에 계란 10개, 식초 1스푼, 소금 반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15분간 삶아주세요. 삶은 계란은 찬물에 10분 정도 담궈놨다가 껍질을 깨끗하게 까주세요. 통마늘 한 주먹을 준비하고 청양고추 한 개는 포크를 이용해 구멍을 내주세요. 냄비에 계란, 물 3컵, 진간장 1컵, 소주 3분의 1컵, 설탕 3분의 1컵, 매실액 1스푼, 물엿 4스푼, 다시마 1장, 통마늘, 청양고추, 생강, 대파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. 생강과 대파는 넣어주면 더 풍부한 맛을 내주는데 만약 없으면 생략해주세요.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20분간 졸여주세요. 그러면 계란 장조림이 완성입니다. 적당히 짭짤한 간장물이 보들보들한 계란에 쏙 배어들어 자꾸만 손이 가요. 세 번째로 애호박전을 만들어 볼게요. 애호박 반 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통썰게 한 뒤 애호박에 소금을 살짝 뿌려 밑간을 해놔주세요. 청양고추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쫑쫑 썰어주세요. 계란 2개와 청양고추, 다진 마늘 1티스푼,
소금 3분의 1 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. 애호박에 부침가루를 골고루 묻힌 뒤 계란물도 골고루 입혀주세요. 그 다음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애호박을 올리고 중약불에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.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고 마저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. 그러면 애호박전이 완성입니다.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아삭한 식감에 청양고추가 느끼함을 잡아줘 쉽게 질리지 않아요. 네 번째로 애호박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. 애호박 한 개 반을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얇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 두 개를 쫑쫑 썰어주세요. 찜기에 애호박을 넣고 센 불에서 5분간 쪄주세요. 볼에 애호박, 다진 마늘 3분의 2스푼, 국간장 1스푼, 소금 3분의 1스푼, 참기름 1스푼, 청양고추,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. 그러면 애호박 무침이 완성입니다. 호박 본연의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기름에 볶지 않아 다이어트 반찬으로도 정말 좋아요. 다섯 번째로 두부 강정을 만들어 볼게요. 남은 두부를 큼직하게 깍둑 썰게 해주세요. 통마늘 7개를 편 썰고 청양고추 2개, 청양 홍고추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. 두부에 전분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. 전분가루를 묻혀주면 만들었을 때 쫀득쫀득한 식감을 낼 수 있어요. 진간장 3스푼, 굴소스 반스푼, 설탕 반스푼, 소주 3스푼, 물엿 2스푼, 후추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.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뒤 두부를 넣고 중약불에서 튀기듯이 부쳐주세요. 다 부쳤으면 키친타올을 이용해 기름을 한번 털어내주세요.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마늘을 넣고 중약불에서 약 1, 2분 정도 볶아주세요.
그 다음 두부와 양념장을 넣고 국물이 바삭해질 때까지 중약불에서 볶아주세요. 국물이 자작해졌으면 청양고추를 넣고 1분 정도 가볍게 볶아주세요. 마지막으로 참기름 반 스푼과 통깨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. 그러면 두부강정이 완성입니다. 밥반찬으로 먹어도 좋지만 저는 술안주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여섯 번째로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.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과 콩나물 세 줌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. 화면처럼 콩나물에 숨이 죽었으면 골고루 데쳐질 수 있게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 주세요. 물이 다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2분 정도 더 데쳐준 뒤 불을 꺼주세요. 데친 콩나물은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빼놔주세요. 볼에 콩나물, 대파, 고춧가루 1 스푼 반, 다진 마늘 1 스푼, 멸치액젓 1 스푼, 소금 3분의 1 스푼, 참기름 1 스푼,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. 멸치액젓을 넣어주면 전혀 비리지 않고 오히려 감칠맛을 끌어올려 맛이 더 풍부해져요. 그러면 콩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. 아삭아삭한 식감에 사이사이 쏙쏙 스며든 감칠맛 폭발 양념이 자꾸 밥을 땡기게 만들어요. 마지막으로 김치 콩나물국을 만들어 볼게요. 양파 4분의 1개를 얇게 채 썰고 대파 2분의 1개, 청양고추 2개를 어슷 썰게 해주세요. 씻은 묵은지를 2cm 정도 길이로 잘라 한 줌 준비해주세요. 묵은지 양념을 한번 씻어내줘야 국을 끓였을 때 국물 맛이 깔끔해요. 고춧가루 1 스푼, 새우젓 반 스푼, 진간장 1 스푼, 소주 1 스푼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. 멸치육수 1.5L에 묵은지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콩나물 한 줌 반, 양파, 양념장을 넣고 센 불에서 계속 끓여주세요. 다시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5분에서 20분간 더 끓여주세요. 20분 뒤 간을 한번 보고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. 저는 천일염 3분의 1 스푼을 더 넣어줬어요. 간이 다 맞춰졌으면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.
그러면 김치 콩나물국까지 완성되었습니다. 시원칼칼한 게 요즘같이 쌀쌀한 날 이만한 음식도 없는 것 같아요. 오늘은 13,000원으로 7가지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봤어요. 구루민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